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사랑하는 목요 그 후배들 앞에서 제가 오늘 또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지금 우리 작년 올해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노벨상에 대한 그런 그 국민적인 그 염원 내지는 소망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스포팅을 하고 또 우리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제가 1시간 반여 동안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리학계는 보면은 인류 원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Anthropic Principle이라는 그런 거, 인류 원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 떨어져 있어야 생물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태양계에 있는 우리 지구에서 그 생물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여기서 노벨상과 번역의 힘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한 데 대해는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는 늘 힘을 합쳐왔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번역이라 하면은 번역의 주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벨상과 번역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강의를 하는데 어떤 쪽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번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번역의 역사는 인류의 기원과 같다. 그리고 과학과 번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번역에 대한 자세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번역과 노벨상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결론을 제가 내고 또 저희 한국 번역가협회 소개를 좀 했습니다. 서론에 우리는 왜 노벨상에 열광하는가? 해마다 10월이 되면 노벨상을 누가 수상했는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한국인들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작년까지 이웃 일본은 노벨상을 22개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6개를 수상했는데 올해 일본은 2개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24개가 됐고 중국은 1개를 더 해가지고 7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3국에서 중국, 일본, 한국 3국에서 어떤 부문에서도 지지를 않고 지지를 싫어하는데 유독 노벨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받은 노벨상 24개 중에 과학 부문인 물리학, 화학, 생리, 의학상에서 일본은 21개를 수상했습니다. 올해도 물리학상과
생리화학상을 받아서 21개가 됐는데 우리 한국과는 어떻게 달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한국은 왜 노벨상과 거리가 멀었는지 한번 봅시다. 일본 과학자들이 올해에도 노벨 생리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벨 과학상을 받은 한국 과학자는 없는데 일본은 어떻게 21명이나 노벨 과학상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21개에다가 일본은 노벨 문학상을 2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서 전체 노벨상 수상자가 24명이 됩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라 하지만은 이 경제학상을 못 받았어요. 경제학상만 못 받고 5개 부문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언젠가 또 경제학상도 받겠죠.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너희 희망이 뭐냐 하면 장래 희망래 과학자가 되겠다 그러고 과학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그러면은 공무원이 지배직이라 그럽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봐요. 노벨상이 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노벨상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 노벨상에 관련된 그 포스팅에 그 해당 뉴스에는 4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티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국회의원 월급 연금 줄여서 과학 분야에 투자 좀 합시다. 기초과학을 개무시한 결과지 꿈을 키워야 되는 학생들은 대학 가기 급급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노벨상 따위 받는 것보다 강남에 건물 하나 사는 게 더 명예직이다. 타임머신 만들겠다던 수많은 예비과학자가 될 초등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영수에 치여 살며 꿈을 잃음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노벨상에 대해서 이 정도 서론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번역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웃 다 아시죠? 번역은 소스 랭귀지를 타깃 랭귀지로 이제 바꾸는 그 작업입니다. 출발 언어에서 목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번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의 역사는 인류의 기원과 같다는 그런 테마를 제가 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는 번역은 거의 숙명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상호 모순되는 가치관을 뜻받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순수 문화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를 흡수하는 능력은 어느 민족이나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동경은 어느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예를 살펴보자면은 일본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중국 문화를 벗어나서 중국에서 서양으로 지향점을 바꾸었습니다. 근대 유럽에서 일어났던 반유대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럽도 그리스도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아담 대신에 아리아인에게서 구심점을 찾으려고 했었고 유대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번역은 인류의 보편적 행위입니다. 어떤 언어권의 문화가 다른 문화권의 언어로 옮겨질 때 거기에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번역이라는 작업이 개입되었습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번역은 인류의 보편적 행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문자를 기록하는 이를 직업으로 했던 기록가는 번역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 사람은 인류 그 기원 때부터 지식계급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무렵에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이미 번역이 행해졌음이
낡은 파피루스의 기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기원전 9세기의 고대 카르타고에서도 번역가 계급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밀고, 번역가들 머리를 이렇게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노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번역을 하는 너희들은 뭐 그런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번역가임을 나타내는 문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신은 한 가지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은 날개를 접은 앵무새 그림을 문신을 했고 두 가지 이상이면 날개를 편 앵무새 그림을 문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번역을 하는 사람은 그 지식 계급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과 이렇게 연결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으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최초로 기록 언어 문화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3200년 무렵에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수메르인은 기원전 2000년경에 멸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학자 세페르의 발굴 작업으로 기원전 14세기, 12세기 무렵에 우가리트에 살던 라푸안이라는 부유한 학자가 소장한 책 중에서 수메르, 아카드, 후르, 우가리트 4개의 사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라푸안이라는 학자는 수메르인이 멸망하고 나서 800년이나 지난 후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전역에서 수메르어는 지식인의 언어로 권위를 누렸고 수메르어 번역도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학으로 일컬어지는 영웅서사지 길가메시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길가메시도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길가메시는 기원전 2800년, 2700년 무렵에 살았던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크의 왕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미지 통신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내봤는데 제가 출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SF 우주공상과학 소설이라는 책을 한 건 냈어요. 냈는데 거기에 그 저자는 김병찬이라는 춘천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미지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미지 통신 시스템이 뭐냐? 이 보니까 앞으로 100년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2, 300년 좀 뒤에 우리 후세 사람들은 지구가 그때는 자원이 고갈되어서 지구를 탈출해서 외계 우주로 나가서 살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영화도 나왔죠. 거기에 보면은 외계인하고 우주의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외계인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야? 러시아에서 어디서 이렇게 살짝 모르게 이렇게 우주기지를 만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외계에서 와서 이렇게 우주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하니까 번역도 통역도 필요 없어요. 이미지 통신 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은 아마 제가 어제 그저께 언어 지식 표준 워크샵에 가서 패널로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터미널로지라는 앞으로는 번역과 통역 그 외에 터미놀로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터미놀로지에는 세만틱 랭귀지 그리고 마크업 랭귀지 같은 뭐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언어의 지식을 체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언어 지식이 체계화가 되면은 그것으로서 우주인들과 소통이 된다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 가설을 아니 가설이라기보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가지 그리 싶는데 이렇게 우주 탐사선이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 외계로 달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날 외계 우주인의 언어를 통역하고 번역해야 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의식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로 우주선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이 멀리 갈 수 있는 과학의 그 밑바탕에는 현미경처럼 작은 것을 분석하고 깨 맞출 수 있는 인문학의 상대성 원리 같은 언어의 풀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언어의 힘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번역 뭐 이런 쪽에도 관계를 하고 있지만은 은근히 제가 우주 물리학에 공부를 좀 했어요. 우주 물리학을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광년이라는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 아시겠죠? 1광년은 율리우스 얘기라는 그런 하나의 그 1년 빛의 속도로 진공 상태에서 구조 1년을 가는 거리를 말하는데 구조 4,6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광년의 거리는 우리가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리는 1억 5천만 킬로밖에 안 되죠?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우주라는 유니버스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크고, 우주의 개념은 10의 22승이라는 그 개념을 앞으로 여러분도 머리에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별의 개념에 그 위에 은하의 개념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친 개념인데 은하수가 만 개가 있다 그러죠? 은하가 만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가 있고 그러니까 별 곱하기 은하의 개념이 10의 22승이라는 개념인데 이 우주는 930만 광년의 지름이 930만 광년이라 그런답니다. 어떤 분은 뭐 400만 광년, 어떤 분은 뭐 1400만 광년 하는데 지금 930 광년이 제일 맞습니다. 엄청나게 참 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팽창하고 있거든요. 팽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700년, 1800년까지는 우리 지구밖에 몰랐죠. 그리고 지구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옛날 학자들이. 그것이 이 종교위에서 더욱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주장을, 그것이 어떤 그 진리처럼 했는데 진리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올바르게 되는 거지. 그 진리가 몇백 년, 천 년, 이천 년을 이렇게 그 시대를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고 그리고 뭐 끝도 없이 팽창한 우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늘 뭐 살아가는 삶의 그 자세랄까 그것이 열정적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제가 내년이면 지금 71년이 되는데 근데 지난 10대,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 시기도 그냥 그렇게 막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제 나름대로 그냥 아주 꼭 제가 학교를 외국대학교를 졸업한 한 것이 74년에 졸업했습니다. 군대 3년 갔다 오고 하니까 74년이 됐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졸업할 때 이 외대생들이 이 일반 그 무역업체나 이런 그 직장에 엄청나게 그 많이 그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한국이 수출 입국을 주도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출하는 쪽에서 한 1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그때 저는 이제 주로 수출 수입 쪽이면서 해외 세일즈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출장을 늘 다니고 하는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 유럽 뭐 이런 쪽 늘 출장을 다니고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50일 그렇게 막 출장을 다니고 그랬는데 한 10년 있다가 그때부터 어느 날 제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84년부터 제가 학위를 97년에 받았으니까 12여 년을 그 옛날로 치면 그 산에서 뭐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일만 한 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10여 년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철학 공부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주물리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번역 강의 이런 걸 하지만은 우주물리학 쪽에 강의를 하려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가 시작되는 그 한 2004년 그때부터 2004년 12월쯤에 제가 블로그를 알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 블로그, 중앙일보에서는 조인스 블로그, 그리고 엠파스에서 하는 그 세 가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인스 블로그만 하게 됐죠. 그래서 2006년 12월인가 그때는 뭐 블로그가 한참 막 활기를 띨 때입니다. 조인스 블로그 중앙일보에서 뭐 대표 블로그를 한 1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전국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안에 제가 어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한 달 반인가 하는데 처음에 아 이거 그래도 제일 꼼지는 않은 한 중간쯤은 해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1등이 됐어요. 영광의 얼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좀 공인 비슷하게 얼굴이 알려지는 거예요. 사방에 얼굴도 알려지고 그리고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제가 노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국내 여행을 하는 그런 그 조직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저기 한 두 군데 제가 관계를 해가지고 국내에도 뭐 제주도부터 뭐 전국 어디든 여행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막 그런 포스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살았고 공부도 했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 포커스가 이 번역가 노벨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번역의 역사는 그 종교의 전파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종교의 전파는 불교든 기독교든 번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서가 처음 그리스로 번역된 것은 기원전 3세기였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여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한 성서가 70인역이라는 그 성서입니다. 서기 2세기 무렵에 나온 최초의 라틴어역은 70인역을 중역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라틴어 성서는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서 성 히에로니무스의 손에서 번역
되었는데 이것을 불가타라고 부릅니다. 번역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란 어느 언어를 다른 언어로 언어에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언어는 그 배경에 있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번역은 단순한 언어 치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즉 문화를 전하는 작업으로서 문화적 요소나 배경 지식에 크게 관련된 지식 문화의 전달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번역은 이 문화 간에 다른 문화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소통으로서의 그 번역이 또 중요한 위치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역으로 된 불전이 만들어진 것이 2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한시대부터 송대까지 천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역경성이 그 번역을 하는 역경성이 거대한 번역활동에 투입되었습니다. 송대에는 불전 번역의 역할 분담이 본격화되어서 번역을 위한 관제까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구어진 방대한 번역 활동은 수많은 거장을 낳았습니다. 중국의 제도화된 완성된 한역 불전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은 중국에서 이루어 놓은 번역 활동의 열매를 그대로 따먹은 셈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중국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일본이 자기들 불전처럼 이렇게 했죠. 7세기에 삼장법사 현장이 번역한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의 하나입니다. 번역은 새로운 말을, 신조어를 만드는 것이 번역입니다. 번역은 말을 만들고 또 그 말은 다른 말을 만듭니다. 일본 메이지 초기에 서양 문화의 번역으로서 철학, 사회, 사상, 자유 같은 많은 일본어가 새롭게 탄생하였고 번역이 새로운 말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철학, 사회, 사상, 자유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우리는 일본 그대로 뺏겼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중세 프랑스에서 문자로 쓰였던 말은 라틴어뿐이었습니다. 중세 프랑스는 라틴어가 최고였어요. 이탈리아하고 조금 뭐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그러다가 중세에서 르네상스까지 프랑스어가 서서히 문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라틴어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역사 속에서 프랑스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어는 유럽의 정치 외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만 해도 라틴어가 최고지 프랑스어는 뭐 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어를 해야 좀 외교는, 외교관들은 불어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정도로 그냥 프랑스가 국력이 강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가 낙타 사건이라고 이 제목을 잡았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가능성보다 작다 해서 이 낙타는 사실 밧줄을 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밧줄인데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낙타로 됐는데 그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어는 낙타가 까멜로스고 밧줄은 까밀로스인데 그것이 그 스펠링이 뭐 여기서는 보니 이자고 아이자잖아요. 그 이를 뭐 아이로 뭐 아이를 이로 쓴 거죠. 그렇게 까딱 하면은 그런 그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아람어로는 감타, 밧줄인데 그것을 감나, 감나로 T자인데 위에 요것만 싹 빠진 거예요. 그러면 감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잘못 썼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아람어라는 말은 그 당시 그 예수님 그 시절에 갈릴리와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아람어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바늘기라는 이름을 가진 좁은 문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낙타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어야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어 하나를 놓고도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는 게 성경이고, 뭐 성경 떠나서 이 번역의 세계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그 번역에 오류가 2600개나 있고 심각한 오류가 뭐 한 5,600개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한 유럽 FTA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 정부는 그런 부분에 약하고 좀 등한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학이 뒤떨어진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이 번역은 또 시대를 이 거슬러 올라가도 번역은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번역이 문명을 주도했어요. 헬레니즘 세계에서 아랍 세계로 그리고 르네상스로 그 문명이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랍이 나오죠? 아랍이 유럽의 르네상스가 있게 한 하나의 큰 힘이 됐어요. 유럽인은 고대 그리스의 지적 유산을 직접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 들어온 그리스의 과학 철학은 아랍 세계를 경유해서 아랍 학자들의 연구와 주석이 덧붙여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 그리스 헬레니즘 과학과의 인연이 거의 끊겼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아랍 세계는 그리스 과학과 철학의 주요 저작을 거의 전부 아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랍 세계에서 번역한 책들이 다시 유럽 세계의 언어로 중역되었습니다. 이처럼 번역을 통해서 문화는 주체를 바꾸어가며 이동해 왔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한 그리스 문화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헬레니즘으로 계승된 지적 유산은 아랍으로 번역되어 바그다드라는 새로운 중심지에서 생명을 얻었고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유럽의 문명 개화가 발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냥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이태리 뭐 이쪽에서 뭐 그렇게 된 거겠죠? 그게 아니에요. 아랍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번역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르네상스는 없다는 거예요. 아랍의 의학이나 철학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과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8세기부터 12세기 무렵까지 그러면 그건 4,5세기잖아요. 4세기, 5세기 동안 아랍어는 세계의 과학 철학을 떠맡은 언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저 시리아 난민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하죠. 시리아가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참, 너무 안 됐어요. 시리아가 저렇게 IS라는 그런 세력이. 여기에 난민들의 번역에 사회공헌 시대가 있었다. 여기 그 옛날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네요. 번역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와 불교 등 세계의 종교는 번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유럽으로 물밀듯이 쏟아져가는 시리아의 난민들의 조상들은 이단으로 선고받은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그리스도교들이 훗날 아랍세계에서 번역가로 대활약을 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대주교가 있었는데 킬리우스라는 그 인근에 그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 이전에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거기서 이기면은 성리학 한쪽은 그냥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네스트리우스와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될 때까지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그들은 그들이 또 번역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 아데네와 페르시아, 유대인과 스페인, 나치와 미국 등 이렇게 서로 압박자와 피압박자의 그런 관계가 있죠. 이런 그 관계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의 소통을 위한 번역으로 문화를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스트리우스라는 그 교는 네스트리우스가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고 중국으로 이렇게 도입이 됐어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 경교라는 그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교가 되었고 신라시대에 보면 이상하게 십자가가 있고 그랬다 그죠? 그게 중국에서 경교가 들어왔다는 거 흔적이랍니다. 시리아의 난민들처럼 이렇게 디아스포라의 역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그 사람들이 참 중대한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난민의 시대입니다. 나라를 등진 사람들은 성가신 존재로 갈시를 당하지만 난민들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 과학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몇 곳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지금의 터키에서 이란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서 담당자들은 주로 시리아어를 학문의 언어로 삼았다고 합니다. 시리아. 그래서 성경도 보면 시리아 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가 이렇게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오늘 어떻게 시리아가 저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랍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의 르네상스를 낳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세계가 그런 역할을 했었구나. 그것이 문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아랍 문화를 유럽으로 도입하는 가교 역할을 맡은 것은 스페인, 남 이탈리아, 남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번역은 우리가 번역의 역사는 대강 이렇게 봤고 과학과 번역은 어떤 관계인가 그걸 잠깐 한번 짚어봅시다. 이 10월달이 되니까 노벨상 시즌이 되니까 그냥 우리는 올해도 상을 하나도 못 받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초과학이 문제다. 우리가 과학을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짓고 뭐 해가지고 당장 산업에 연결해서 돈이 되는 그런 쪽만 했지 기초과학 연구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합시다. 막 그래서
지금 아우성을 치거든요. 치는데 일본이 한창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할 때 한국에서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를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산업을 일으켜야 됐어요. 그래서 공장 짓고 해서 수출하고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과학 분야도 그렇고 좀 그런 연구 쪽에 몰입을 하려면은 세월이 좀 더 가야죠,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지,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성과에 따른 지원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보다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만을 수행하는 연구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지원이 3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호흡이, 흐름이 3년 정도로 짧아졌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꾸준히 뭐 10년 이렇게 연구할 수 있게 그렇게 있지 않는 거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한 송이 국화꽃도 얼만큼 서리를 맞고 그렇게 지나야 되듯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계 관계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우 대체로 30년, 40년 꾸준히 연구한 뒤에 빛을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향후 20년간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정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세월이 흘러야 된다. 우리도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그 말은 일본은 60년, 70년대의 실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년, 70년대.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80년, 90년에 이제 시작했어요. 80년, 90년에 시작하고 노력했던 것이니까 앞으로 빠르면 한 5년, 한 10년 후부터 결과가 나온다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5년, 10년보다 더 뭐 한 20년까지도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뭐 미국, 캐나다, 뭐 해외 도처에 한국인 2세들, 1.5세, 2세, 2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낼 거예요. 그리 봅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 한국과 어떻게 달라서 노벨 과학상을 21개나 받고 우리는 과학상 쪽에는 빵이야. 이거는 뭐 기초과학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이리 보니까 기초과학도 과학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번역이 있었네. 번역이 있었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150년,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국은, 한국민들은 번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번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독립 이후 반세기 만에 국력을 빠르게 키워온 나라로서 경제력과 체력은 세계 10위권입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 가면 지금 막 10위권에 들잖아요. 그리고 경제력도 지금 뭐 세계 뭐 10대 뭐 경제국 어쩌고 하는데, 그런데 문화적 차원의 국력은 부끄러울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이 최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동쪽의 조그만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 만에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나 자산은 크게 부족합니다. 경제적 국력과 문화적 국력의 간극을 메우는 과제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선 한국 초대교회사라는 그 쿰란 출판사에서 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사적인 그 입장에서 제가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서론 결론 부분에 제가 우리 한국의 그 실정 2조 말에 우리는 어떠했는지를 제가 거기에 좀 역력히 잘 써놨어요. 그 당시는 우리는 유교국이잖아요. 유교국이고 그리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 1800년 말 그때입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호주 이쪽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뭐 이화경신, 배재, 뭐 다 그 연세대학교, 그 지방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교육이 꼭이 된 그 밑바탕에는 100년 뭐 조금 더 됐네요. 1800년, 1900년 초 그때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런 문화국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국의 종교에서 보면은 뭐 기독교가 잘하는 그렇게 분명히 참 잘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있는데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는 그런 쪽에는 엄청난 참 엄청난 그런 노력과 봉사를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보면은 20세 초중반이었어요. 그냥 우리 지금 나이들 여러분들 제가 20세 초중반 때 어떻게 보면 무슨 세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의 엄청난 우리가 그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고 번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사진은 제가 작년에 그 독일 베를린에서 8월 달에 제 20차 세계 번역가 연맹 그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대표로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세계 번역가 연맹은 세계 60나라, 60개국에서 8만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번역협회는 1971년에 만들어졌고 72년에 문공부에 이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초창기부터 그 세계 번역가 연맹의 이사국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기 베를린의 자유대학에서 했는데 그때 주제가 Man and Machine, 사람이냐 기계냐. 앞으로 이제 기계 번역이 막 나오잖아요. 기계 번역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습니다. 그런 주제로 세션도 하고 막 했는데 작년에 일본
일본에서는 12명 대표가, 중국은 한 3, 40명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못 가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정부에서 다 보내줘요. 정부에서 그걸 다 부담을 하니까 그 세계 번역계도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야, 지금.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도 가면 중국 사람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회장이 뉴질랜드에 사는 중국계가 회장이 됐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힘이 센 거예요.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맹지 유신이 1868년이었죠. 메이지 시대부터 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관심을 갖고 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때 명치 유신 그때부터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번역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중국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비슷한 국가기구가 있어서 출판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90년대에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전문학번역원을 만들어가지고 고전문학번역원 뭐 성정원 일기나 이조실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외국으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벨문학상을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우리나라의 문학소설들, 이런 것들, 외국으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한국문학번역원이고, 그리고 이제 번역가를 양성하고, 그런 거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그것보다 훨씬 먼저, 1970년대에 생겼다고, 저희들은요. 1971년에 생겼는데, 1994년에 번역능력인증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올해 11월에 57회 시험을 치렀는데, 94년, 95년 그때 제가 시험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TCT라는 번역능력인증시험을 잘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우리 한국의 번역인들이 이렇게 많이 양성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엄청 많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은 우리 문화를 인식한다거나 외국에 전달하는 데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번역에 대한 인식이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번역에 대한 자세에서 조선의 통번역 제도가 어떤지를 한번 잠깐 얘기해 봅시다. 조선 후기의 통번역원 제도에 어떻게 접근하였는가를 살펴보면은 1883년에 방문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순보를 창간하였는데 자매지인 한성주보에 번역의 의의와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1886년 2월 15일자 주보에서는 정부에서 번역기관을 설치하여 각종 학과의 기술을 모두 업문으로 우리말로 번역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에 그때 그 상황과 정세 불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98년 8월 5일자 독립신문의 논설에도 남녀는 물론이고 빈부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아, 그때도 그런
바램과 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2년 4월 30일자에 실린 황승신문의 논설에는 번역의 중요성이 표방되었습니다. 즉, 정부 주도로 번역 관청을 세워서 서구의 서적을 번역하고 출판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이 벌써 지금 100년이 넘었네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또 어느 말살 정책이 펼쳐지던 1936년 일제 외정시대 그때부터 1945년까지는 번역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맞고 또 1950년 한국 동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에 뭐 언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뭐 할 겨를이 없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1953년에 서울 수복을 계기로 한국의 번역 문화는 이제 개화기를 맞았습니다. 1953년 그러니까 한 60년 됐네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외국의 문물, 즉 과학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서 이랬구나. 외국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과학을 번역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는지 볼까요? 일본은 번역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설립한 만서화의 의용이라는 번역 전담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영역이 또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서조소, 양학조소, 개성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다양한 서양 언어의 습득과 번역서의 선정, 검열, 인쇄 및 출판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번역 전담 기구인 번역국을 태정관, 원로원, 자원, 대장성, 문부성, 육군성, 사법성 등의 조직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에게 대대적인 번역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한 100여 년 전에 일본은 벌써 이렇게 시작했어요. 결국 병법 관련서나 화학 제조와 관련된 과학서, 기술서, 정치 관련 서적의 번역 사업은 부국 강병을 이루는 첩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번역은 근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국의 형성, 아까 번에 뭐 사회 철학 자유, 우리 일본에서 만든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국의 형성이나 서구 문물의 도입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계몽, 그리고 부국 강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역이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초과학이 부족해서 어쩌고 하는데 그 밑바닥에 보니까 우리와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과 노벨상의 관계를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노벨 문학상에 기대를 걸고 수상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고은시은의 자택에는 신문기자들이 진을 치고 혹시나 지명되기를 손꼽았습니다. 진을 치고 혹시나 노벨 문학상 한국 고시인 고은하면 뭐 하려고 진을 쳤는데 해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뭐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소설 분야에서 타더라고 다요. 그리고 또 장편보다 요새는 단편이 또 많아요. 단편이 많고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그런 문학가들이 또 상을 타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면은 고은 시인보다는 황석영 씨가 더 가깝다. 황석영 씨는 중국에서 났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다가 또 뭐 북한에 가서 살고 또 월남 전쟁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고은 씨보다는 황석영 씨가 더 근접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110주년인가요? 거기에 세미나를 하는데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왔어요. 혼다 겐자부로인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에 패널로 참석한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지금 교수로 있는 크리스리라는 우리 한국인이 있어요. 여자인데 여자가 보니까 아주 똑똑해요. 나이는 한 40대 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릴 때 뭐 한 너댓 살 됐을까? 그때 그 아버지가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목사였으니까 크리스리 아버지가 그래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밑바닥을 살아온 거예요. 그 크리스리가 어릴 때 가놓으니까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제대로 되죠?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뜯어오는 집인데 그 영어로 드립팅 하우스라는 드립팅 하우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막 상을 막 여기저기 받았어요. 크리스리가 그래서 야 앞으로는 노벨 문학상도 크리스리나 그 이 세대 앞으로 뭐 2005세대 3세대 외국에서 영어로 책을 내고 또 한국으로 번역되고 뭐 한 그런 우리의 2세, 3세들이 있으니까 또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쪽 변에 다리 이렇게 꼬고 있는 여자가 크리스리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겐잡으로 중간에는 일본이 뭐 보니까 5년, 10년 만에 노벨상 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로는 벌써 1800년대부터 정부에서 정부 관료들을 수십 명을 유럽에 다 보냈어요. 시찰하고 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가서 외국 서적들, 불어, 도고,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다 가져와가지고 그 책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처럼 그들은 그렇게 150년, 20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를 해야죠?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투자해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아직도 우리는 너무 몰라요. 번역이라는 이런처럼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일까? 노벨상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두 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한국보다 100여 년이 앞선다는 일본의 번역은 영어를 비롯한 불어, 독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외국어로 작품을 번역하여 세계의 독자들에게 일본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도 우리의 문학 작품이 외국에 소개되는 면에서 연조가 짧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을 요즘은 제가 이제 미국을 그렇게 잘 안 가는데, 1년에
한 두세 번씩 일본, 저 미국을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여행을 즐기니까, 뭐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고서적이 있는 그런 그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일본은 벌써 100여 년 전에 일본 소설이 외국으로 번역되어 가지고 있는 책들이 그 곳곳에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 그래서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100년 후에 나야 우리가 돼. 100년 후에인데 그 우리는 또 특별한 사람들이지. 한국인은 특별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단축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번역의 힘이 과하게. 제가 아까 그 블로그 활동을 2004년부터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저 여행 포스팅도 많지만은 제가 쓴 글 칼럼이나 그런 글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저는 요즘에 번역가 노벨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여기저기 막 씁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하는 카페나 막 그런 데도 올리고 하고, 그리고 중앙일보의 그 J플러스라는 그거는 인터넷에서는 중앙일보 들어가면은 중앙일보 클릭하면 중간쯤에 J플러스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제가 거기 전문 필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글을 씁니다. 쓰는데, 이 SNS와 인터넷 이런 쪽에 이 번역가 노벨상은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역량을 경주하고 노력하고 전 국민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막 그런 글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 번역이 과학과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구나. 아,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일본과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비율은 12대 1이었습니다. 2002년도. 그런데 2014년도에는 청색 LED, 청색 LED가 유기발광 다이오드인데, 그것을 개발한 일본 과학자 3명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22대 1이 됐어요. 10년 되니까 10명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또 두 명이 받았어요. 24대 1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학 분야에서 물리학상, 화학상, 그리고 생리의학상 등 모두 21명의 수상자가 과학에서 나왔어요. 그 여기에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뭐야? 우리는 마법 같은 번역의 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몇 세기 후에 실질적인 영향은 몇 세기 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가 차원의 기초과학 분야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번역 시스템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 번역협회는 제가 중요한 일은 그 저희들은 그 번역능 인증 시험이 있는데 또 번역 강좌를 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우리말. 작년에는 서바나와 불어 이태리에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영한반, 한영반. 뭐 일한반, 한일반 하고 저희들 번역 감수위원회가 있고 R&D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번역 장려상이라고 영어, 일어, 중국어에 걸쳐서 해마다 번역가를 발굴하는 그런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능 인증시험은 1년에 3번을 이렇게 치르는데 1급, 2급, 3급 하는데 주로 보니까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어떤 분은 1926년생이면은 올해 나이가 90인데 이번에 이거 밖에 하셨어요. 19번을 보고 이번에 20번째 시험을 보는, 열 몇 번을 시험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는 다른 여기 시험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 저희들 그 시험에 1급은 참 어렵습니다. 1급은 토익 점수 뭐 850점 이상이면 가산점을 주거든요. 한 5점 정도 주는데 850점 이상에 뭐 910점, 950점, 960점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 뭐 2급도 도전하고 하고 이제 1급도 하는데 1급도 한 몇 명씩 되죠. 그만큼 저희들 이 시험이 한국에서 알아주는 시험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국가 고시는 아닌데 민간단체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이런 데는 좀 이렇게 국민들이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좀 알면 좋겠어요. 시험은 3월, 7월, 11월에 이렇게 세 번을 치르고 3월, 7월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치고 내년 3월에 아마 베트남어가 들어갑니다. 베트남어 들어가고 그리고 11월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서바나, 노어.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국어 시험을 넣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번역 장려상이라고 이제 그 우리 회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응모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희들 회원은 제가 회장이 되면서 이렇게 거쳐간 회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로 거쳐간 회원들은 한 2천여 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한 400명? 400명이고 회원은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 뭐 단체회원, 명예특별회원, 원로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올해 지금 제가 이제 특별회원을 한 6번 모셨어요. 국회의원 출신도 있고 그런 분들 해서 특별을 했고 김간의 김밥 있죠. 김간의 김밥이 전국적으로 460군데 그렇게 지점이 있대요. 그리고 김간의 김밥은 최고죠.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이제 MOU를 해서 김간의 김밥이 앞으로 중국이나 홍콩이나 유럽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면 그게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번역 능력 인증 시험. 저 인증서를 시험이 되고 나면은 저 인증서를 하러 와요. 저게 여기 큰 상장 같은 거 봐요. 요걸 해서 다 붙여요. 그 번역과 영어 실력 객관적 평가 토익 앤드 TCT 그 토익 900점 이상자들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 실력을 이렇게 높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번역이라는 이 학문 분야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역의 힘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번역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한국인의 대충대충 빨리빨리 정신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도 하였지만은 한편으로는 세밀하고 조직적이고
신모 원리하지 못한 단점은 이웃 일본의 자존심을 크게 구기는 일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바로 노벨상 같은 데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축구 경기에서 이겨야 직승이 풀리듯이 노벨상에 있어서도 우리 후손들은 10년, 20년 후에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노벨상 수상은 중국도 2015년 현재 7개를 수상하였고 일본은 물리학상에서 11개, 화학상에서 7개, 생리의학상에서 3개, 문학상에서 2개, 그리고 평화상에서 1개, 경제상만 못 받았어요. 그래 모두 24개가 되었습니다. 150년에서 200년이 뒤처진 한국의 번역은 국가적으로 대처하면 과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승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국민은 언제나 늦게 깨닫고 도전하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과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 정신으로 현실을 알고 대처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오늘 1시간 30분 동안 제가 노벨상과 번역의 힘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났는데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또 모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조금 받을까요?